24년 7월 쥐띠 운세입니다. 운기는 나아가도 궁하게 되니 재앙만 있는 상황입니다. 남성은 금전, 여성은 남성으로 인한 근심이 생길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활동했으나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는 계획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름을 급히 알리려 하거나 남보다 앞장서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다림이 최상입니다. 이제 각 항목별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특히 주의할 점이나 보편적 흐름을 말하는 것이니 좋은 운이면 시기를 놓치지 말고 잘 활용하여 성공의 발판으로 삼고 나쁜 운이면 무시하지 말고 대처 방안을 신중히 강구하는 것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현명한 자세인 것입니다. 사업 측면입니다. 피해를 최소로 줄이십시오. 내 생각이 옳고 바르다 해도 때가 아닙니다. 윗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한 발 뒤로 물러서기 바랍니다. 소원 측면입니다.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거나 목표를 세우기 좋은 때입니다. 어려운 문제라도 실력자를 내세우면 성사됩니다. 거래 측면입니다. 상대가 여러 가지 이유를 핑계로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끈기를 가지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상대는 끈질긴 사람입니다. 애정관계입니다. 나이 차이가 많으시군요. 나이 많은 남성은 젊은 여성과 또 나이 많은 여성은 젊은 남성과 교제하거나 한꺼번에 두 사람을 사귀기도 합니다. 주위 사정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금전 측면입니다. 타이밍만 잘 조절하면 수입이 증가하여 경제적인 여유가 생깁니다. 손재수 있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마십시오. 학문 측면입니다. 일도 많고 방해도 많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면 잘 됩니다. 소송 측면입니다. 재정상 손실은 있으나 결과적으로 악재는 없으니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가출 측면입니다. 변정 종교 철학적 사고방식의 차이로 가출하였으므로 좀처럼 돌아오지 않습니다. 동북방 물가에 있는 여인의 집에 있기 쉽습니다. 이사 측면입니다. 조용한 곳이 나타난 지금이 바로 대길 한때입니다. 여건이 되면 하십시오. 여행은 동행자가 있으면 더욱 길합니다. 위로 여행이나 사랑의 도피 여행을 할지 모릅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찾다가 불의의 돌발사가 있고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직업 측면입니다. 선이 작용하면 곧 이룹니다. 또한 뒷바라지 해주는 여자를 만납니다.